백민철, 왜 다른 숙제는 안 보내고 있나요? 응? 응? 뭐 프린트 잃어버렸어? 어? 그러면 빨리 보내. 지금 보내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Last week.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우리말로 영어 순서대로 What? Timmy 우선이 지난주에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잠깐. Did the team win?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team win last week? 그랬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 하다시고 그 중에 did라고 하셔야죠. 오케이. 그다음 tried my best to make these 눈치챘네? 일부러 틀리겠는데? 스멜 슈퍼빗 he said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묶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우리말로 먼저 할까요? 그래서 너는 왜 최선을 다했니? 오케이. 그래서 너는 왜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묻고 싶으면 Why did you try your bes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to mak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뭐야? 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뭐라고? 왜? 왜? 아, 왜? Where?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응? What? 응. What? 이거는 what이겠지. 무엇 양말들. 나는 양말 없이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래서 우리말 질문 How? 잠깐만요. 얘들은 편의상 없애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말로 먼저 해주세요. 어떻게 그는 신었니? 그것들 모든 곳에서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이거 묻겠죠. 오케이. 뭐야? Everywhere를 이상하게 적었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어떻게 그것들을 신고 다녔니? 모든 거에 그랬더니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오케이.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하다시 did네요. 다음 계속해서 He stepped in dog doo.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바로 묻고 답하기 형으로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stepped in dog doo. He stepped in dog do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 계속해서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Thursday.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t.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근데 not이 들어가서 didn't wash 하고 있습니다. 씻지 않았었다. Okay. Did not은 뭐로 줄였을 수 있다? Didn't. He also didn't wash. 이렇게 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우리말 질문 왜 그는 행복했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y was he happy? Why was he happ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was. 그렇죠.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서 또 원래 he 뒤에는 비동사 원래는 뭐예요? He is인데 is의 과거형 was를 써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일만 얘기했는데 안 좋은 일도 있네요 밑에. 예, 그래서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왜 잠깐만요 왜 그는 잃어버렸니 그의 친구들. 오케이. 영어 표현 Why did he lose his friend? 오케이. 그래서 어? 프린트물 안 가져갔어? 뭐랄까? 보낼 시간 아 여기서 하려고? 프린트 다시 해달라고? 근데 오늘 프린트하고 해설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잘했고요. 지금 밀린 숙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네. 한번 볼까? 민철이가 지금 90통 문장 하나 했고요.
85 해설, 88 프린트, 89 해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내줄 수 있나요? 집에 있어요. 어? 집에 있어요. 너 집에 가면 숙제 안 하잖아. 그럼 갖고 와 프린트. 네. 오케이. 어, 패드하고 숙제, 패드하고 체크하고 해. 여기서 해, 여기. 오늘 몇 호 했어? 저요? 7호 했지? 네네.